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랑호 둘레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붕어가 있습니다. 붕어가 세 마리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1년도 안 돼가지고요, 두 마리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한 놈이. 그래가지고 한 놈이 지금 한 5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예, 붕어가 오래 사네요. 근데 제가 펜션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별을 하려고요, 여기 영랑호에다가 방생을 해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1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에서 같이 살다가 이곳 속초까지 같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더 이상은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영랑호에다가 방생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쉽고, 그래도 집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살펴보고 해서 정이 그동안 쌓였는데, 놓아주려고 하니까 섭섭하네요. 자, 영랑호에 도착해서 방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에도 이제는 단풍이 들었습니다. 가로수가요, 울긋불긋, 낙엽도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광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드문드문, 평상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곳인데,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붕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갖고 왔는데, 방류해 줄 곳을 찾았습니다. 자,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담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집 안에 있던 물하고, 이 노지에 있는 호수물하고, 수온차가 좀 있어 갖고요, 적응시키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이별을 한다고요, 밥을 엄청 많이 준것 같아요. 배가 아주 똥똥합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잘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것 같으니까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 놓았습니다. 풀어 놓았는데 안 떠나네요. 여기 있네요. 자, 좀먼 쪽으로 가라. 자, 예, 엄청 화려합니다. 자, 물속으로 깊이 가야 되는데 안 가네요. 자, 얼른 떠나라. 아, 깊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얘도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떠나라. 그래. 멀리, 얼른 가. 빨리빨리 가. 자,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잘 살도록 해라. 자, 얼른 깊은 곳으로 떠나가. 자, 이별을. 예, 얘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예, 점점 깊은 곳으로 서서히 들어가긴 하는데요. 다시 이쪽으로 틀었습니다. 자, 물속에는 고기들이 많네요. 가서 친구들 만들어라. 자,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그래, 멀리 가라. 자, 서서히 헤엄쳐 나가고 있습니다. 좁은 데만 갇혀 있다가 넓은 데로 나와 가지고요. 자유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의 온도도 잘 적응한 것 같고요.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소 호수 깊은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적응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떠나라. 돌아보지 말고 멀리 떠나라. 빨리 친구를 만들기를 바란다. 아, 저 오리가 있는데 오리한테 잡혀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 피해. 색깔이 눈에 확 띄어서요. 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는 피레미인지 뭔지 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빨리 좀 적응하고 활기차게 이 호수를 넓은 호수를 누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랑호 호수는 둘레가 7km나 된다고 합니다. 아, 이쪽으로 또 오고 있네요. 아, 빨리 깊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코앞에 와서요. 1대1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좁은 데만 갇혀 있다가 넓은 데 나오니까 동작이 좀 굼뜬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해서 빠릿빠릿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다하고 맞닿은 호수래 같고요. 물이 조금
짠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저기 높이가 높아지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요. 또 낮아지면 물이 또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이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이럽니다. 자, 점점 깊은 곳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된다. 계속 먼 쪽으로. 바다 깊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깊은 쪽으로 들어가거라. 얘가 적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활동 반경도 조금 넓어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물 깊은 쪽으로 헤엄쳐 가네요. 자,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요. 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야에서 사라져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아, 여기서 이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아래.